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엉겁결에 그 살인 의뢰를 완수한 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책,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은 살려드립니다. 두 권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작가는 엘 코시마노이고요. 김효정님께서 옮기셨고, 인플루엔셜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는 2023년 5월 달에, 5월 22일 날 출간된 책이고요. 그리고 이번 한 번은 살려드립니다라는 책은 역시 같은 사람이 번역을 했고,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고, 올해, 2024년 4월 22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사실 이두 책을 제가 한꺼번에 소개하는 이유가 이제 그건데, 이두 책은 사실상 한 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썼고, 물론 이제 발표한 시점 차이는 좀 있기는 하지만, 이야기가,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린다를 읽지 않으면, 이 권을 읽는데 약간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도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등장인물들도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다만 사건이 다른 그런 느낌이어서, 예, 이거는 두 권을 같이 읽으셔야 되는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즉, 1권, 2권 정도로 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생각난 책이 예전에 그 한참 인기 있었던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책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할 때그 책을 염두에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지 디자인이나 제목도 그렇고요. 예,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제를 보니까 두권다그뭐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라던가 뭐 이번 한 번만 살려드립니다라던가 이런 제목이 아니에요. 원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책은 Finally Donovan is Killing It이고요. 두 번째 책은 Finally Donovan Knocks Em Dead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둘다뭐 도노반이 죽였다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일 텐데 전혀 다른 의미의 제목이고 약간 좀 살짝 농담 섞인 제목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출판사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소설 위들라로 듣는데요. 이책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종이책으로 읽었으면 또좀 다른 느낌을 좀 받았었겠습니다만, 이 오디오북은 그런 게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스피치, 컴퓨터가 자동으로 읽어주는 방식이 아닌 성우들이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목소리 연기가 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책도 목소리 연기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들었고요. 중간중간 킥킥대 웃게 됐던 부분도 좀 있고, 이 책을 듣는 맛에 운전이 더 재밌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황당이거든요. 아, 황당하다라는 거였는데 처음에 시작을 보자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름 없는 그런 소설가인 여자 주인공이 출판 에이전트한테 그 식당에서 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엿듣고 여자 주인공을 그 킬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남자 좀 죽여줘, 얼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를 건네서 살인 의뢰를 받아들이고 싶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여자가 죽이고 싶은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찾아갔다가 옹겹결에 자기 차 안에서 이 남자가 죽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옹겹결에 그 살인 의뢰를 완수한 셈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야기를 이어서 소설로다가 이제 에이전트한테 적당히 설명을 해요. 안 그래도 소설도 제대로 집필 안 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다가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킬러가 되고 그러면서 소설로도 대박이 났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책은 이번 한번 살려드립니다는 첫 번째 책 마지막에 메모지 한 장을 전달받거든요. 그 메모지에 적힌 내용이 뭐였냐면, 누군가의 살인 의뢰에 대한 글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전 남편을 누군가가 죽이고 싶어 한다라고 한 살인 의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끈질기게 누군가는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자기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남자는 아니죠 자기 전 남편이죠 아이들의 아빠이죠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비극으로 끝나면 약간 좀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 남편도 목숨을 지키고 그렇게 해피엔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책의 끝부분을 보면 아마도 작가는 지금 3권을 집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자면 내년이면 아니 내년 봄쯤이면 3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책을 읽는 내내, 듣는 내내죠. 저는 오디오북이니까. 듣는 내내, 아, 말도 안 돼. 뭐, 이런 황당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듣기도 했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 전개입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면, 꽤나 끔찍한 묘사들이 많이 나와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시체를, 이렇게, 토막, 내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체 안 매장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건, 재미있게 읽고 들을 수 있는 건, 역시 작가의 능력 또는 번역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한 책 소개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 카페에서 여자들이 무서운 대화를 나눈다. 우연히 옆자리에서 대화를 들은 또 다른 여자는 남편이 저지른 흉악 범죄에 고민하던 참이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이 킬러에게 의뢰하기를 맞먹는다. 제 남편을 죽여주세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프로킬러가 아닌 로맨틱 스릴러 작가 핀레이 도너번이다. 다짜고짜 살인 일정을 손에 쥐게 된 우습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인 그녀는 집필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전 남편과의 양육권 소송까지 앞두고 있던 차였다. 5만 달러라는 큰돈에 마음이 흔들린 데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 마음에 여자의 남편에게 접근했는데 압불싸. 어쩌다 보니 남자의 숨이 끊어지고 만다. 본의 아니게 임무를 성공시키고 킬러로 데뷔한 핀레이. 그 와중에 갑자기 글은 또왜잘 써지는 건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적당히 각색해 넘긴 원고가 거액의 계약으로 이어져 난생 처음 제대로 된 작가 대접까지 받는다. 어쩌면 이런 생활,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자신도 모르고 살았던 재능이 꽃피운 것은 아닐까? 그런데 감옥에 갈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인생의 전성기와 암흑기를 동시에 맞이한 핀레이 도너번. 그녀의 이중생활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일단 작가, 엘코시마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네, 봤습니다. 엘코시마노, 워싱턴 DC 교회 교도소장인 아버지와 초등학교 교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에 빠져 이야기를 상상하는 걸 즐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단편과 시를 보여주곤 했다. 대학에서 생물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 14년 동안 부동산업에 종사했다. 작가에 대한 꿈을 다시 살려 로맨스를 쓰기 시작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스릴러로 이야기가 발전하는 걸 보고 자신의 진짜 재능을 깨닫는다. 이렇게 완성한 데뷔작, 리얼리곤이 2015년 에드거상 영 어덜트 부문 최종 후보가 되고, 국제 스릴러 작가 협회상을 수상하면서 전업 작가의 길을 걷는다. 2021년 엘코시마노는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를 발표하면서 핀레이 도너번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다.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자 작가인 주인공 핀레이가 킬러로 오인받으면서 일어나는 소동을 그린 작품은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유머러스한 스토리가 인기를 끌며 전국적인 성공을 거둔다. 이어서 20개국 이상의 출판 계약되고 20세기 텔레비전 구 20세기 폭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화를 진행하는 등 작가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독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핀레이 도너번의 이야기는 7권까지 출판 계약이 연장되었다. 아, 이게 7권까지 나올 계획이군요. 예, 그러면 할것 같아요. 워낙에 이 캐릭터도 재밌게 잘 만들어놔서. 매년 발표되는 후속작들은 출간과 동시에 뉴욕타임즈와 USA Today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그다음에 번역한 사람을 좀 볼까요? 김효정 님이고요. 심리학과 영문학을 전공했다. 글밥 아카데미 수료 후 현재 발음 번역 소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조각상 살인 사건, 퍼펙트 커플, 쉐이프, 더 키퍼, 내 이름을 잊어줘, 죽음을 보는 재능, 옆집의 살인범, 스토커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소설의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그리고 읽는 내내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물론 범죄 소설인데 어쨌든 간에 유쾌하게 읽는다는 게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꽤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이상 이렇게 당신의 남자를 죽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번 살려드립니다. 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